뭐냐면 뭘까요? 치약입니다. 이제 요거를 사탕 같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입에 넣고 몇 번 씹어요. 씹은 다음에 바로 이걸로 치카치카. 같은 용량으로만 계속 쓸 수 있고 다 끝나고 나면 리필이 있거든요. 리필을 그냥 저통에 계속 넣어주면 된다는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. 여기 치약 끝에 애매하게 남았을 때 되게 쓰기 짜증나잖아요. 진짜 짜증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붙여놓고 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뒤에 3M도 이렇게 딱 돼 있고 붙여놓고 써라는 건데 저는 눕혀놓고 쓰고 있습니다. 난 이게 좋아. 원래는 이런 식으로 놔뒀었죠. 자꾸만 더러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물때 자꾸 끼는 게 너무 짜증나가지고 여기에 놔두면 좀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바꿨습니다. 거의 한 6개월 모은 것 같아. 몇 개지? 우리 오늘 이거 좀 물어볼래? 네, 1리터짜리만 모았는데 잠깐만 이거 먹은 거 밖에 안 됐네. 하나 득템 쉽지 않구만. 아니 모았는데 오트밀, 구운 아몬드, 뭐냐, 볶음 현미, 허니버터, 캐슈넛. 인기가 너무 작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. 제가 너무 작기 때문에 딱 요 사이즈? 요 사이즈 들어가는 이거 밤낭 구하려고 인터넷을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. 구웠는데 귀엽죠? 빅토리아 베이커리. 솔직히 잘 안 써요. 안 써서 이렇게 하얀데 깨끗한 거예요. 가끔씩 쓸 때마다 너무 귀엽습니다. 뿅. 무화과랑 요거트랑 다 같이 먹으면
다 됐어. 다 됐어. 다 됐어요. 어, 엘님도 있네. 엘님 빨리 와요. 여기 거있어. 우와, 도넛을 주고 만든 거야? 그래. 미쳤다. 미쳤네. 미쳤어. 성공했대. 비쳐도 장난 아니다. 이 그릇에게 도넛을 위한 그릇 같다. 도넛을 위한 그릇 맞아. 거기 그런 데서 사온 거 같아. 아, 진짜? 자, 컵 여기다 떠봐. 나도 사진 찍을래. 나도. 그렇네. 이제 만들 수 있겠네요. 도넛스. 그건 잘 모르겠어. 왜 지금 했잖아. 어려웠어. 봐. 낯선 느낌. 잘 먹겠습니다. 잘 익었나? 아, 맛있어. 기가 막히네. 비추얼룩이야 이거. 아, 근데 치킨도 부위가 이 비주얼 느낌 있어서 그러니까.